눈을 크게 뜨고 잘 들여다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이 토스트에서 뭐가 보이시는지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정지하시고 꼭 찾아보세요. 찾으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스트와 피자, 바나나, 포테이토 칩. 우리가 때때로 즐겨 먹는 이 간식들은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음식은 전부 예수의 얼굴을 담고 있는 기묘한 사진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재미를 위해서 고의로 만들어낸 사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쩌다 우연히 그럴듯한 무늬가 만들어진 것이죠. 왜 우리는 단지 그을린 토스트의 모습만으로도 예수의 실루엣을 떠올릴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탄 빵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예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사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에서 달마시안 강아지를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먹물이 튄 것처럼 보이는 이 사진 속에서 형체를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눈을 통해서 흡수한 빛의 정보를 그 정보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몸속에서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를 속여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인 눈과 그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중추기관인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부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자극, 즉 세상으로부터의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 중에서도 우리의 뇌는 특별히 시각의 정보를 가장 우선시하여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뇌가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외부로부터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수정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수정체는 모양체와 진대라고 불리는 조직에 의해 얇거나 굵어지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망막으로 모이도록 초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수정체를 통과한 빛줄기들은 유리체라고 불리는 눈의 대부분을 이루는 투명한 공간을 지나게 되어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망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망막에 도달한 빛줄기들은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시세포들에게 자신들의 빛의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시세포들은 두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으며 총 600만 개 이상의 원추세포와 9천만 개 이상의 간상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량, 즉 빛의 양이 많은 조건에서는 물체의 색을 구별하는 시세포인 콘셀, 다시 말해 원형의 추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원추세포가 빛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 원추세포는 주로 다루는 빛의 파장 영역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약 564나노미터 영역을 가장 강하게 포착하는 L원추세포, 534나노미터 영역을 가장 강하게 포착하는 M원추세포, 마지막으로 420나노미터 영역을 가장 강하게 포착하는 S원추세포로 나뉘며 이들에 의해 감지된 빛의 파장에 따른 정보가 시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는 컬러, 즉 색이라는 다양한 영역의 가시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특정한 파장의 빛이 세 개의 원추세포를 자극하게 되었을 때 각각의 원추세포가 얼만큼 자극되었는지에 따라 우리는 정말 많은 색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허점이 존재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앞에 실제로 바나나가 있어서 이 바나나를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나나의 노란색은 가시광선에서 노란색을 담당하는 약 580나노미터의 빛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의 노란색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진짜 노란색이 가지는 파장이 아닌 약 630나노미터의 적색과 약 530나노미터의 녹색, 그리고 약 450나노미터의 파란색의 삼색빛을 이용해 교묘하게 강도가 조절된, 그래서 마치 580나노미터의 빛이 진짜 들어온 것과 동일하게 원추세포가 반응하도록 만들어준 가짜 노란색이랍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던 동영상 속의 다양한 색깔이 사실은 뇌가 색을 인식하는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우리의 뇌를 속이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이죠. 한편 외부로부터 극단적으로 빛이 적은 조건에서는 로드셀, 몽둥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간상세포가 빛의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간상세포는 아주 예민한 세포로서 빛이 아주 적은 환경에서의, 그러니까 달빛 속과 같은 공간에서 물체의 밝고 어두운 정도, 그리고 형태를 식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이 간상세포가 빛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빛의 양은 매우 작아서 이렇게 낮과 같이 빛의 양이 매우 많을 때는 간상세포보다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원추세포가 주로 빛의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세포들이 망막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포인트에 아주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명하고 깨끗하게 볼 때 이 부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이 바로 망막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황반이라고 불리는 시세포의 초밀집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의 눈 속에 차지하는 황반의 비율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대부분의 영역을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가 빛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눈이 아주 기묘하게 움직이면서 그 빛의 정보를 황반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기묘한 눈의 움직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눈의 움직임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제 눈의 움직임이 물체 하나를 쫓아갈 때와 풍경을 훑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보시다시피 물체를 추적하고 있을 때의 눈은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반면 풍경을 훑어볼 때의 눈은 뭔가 기계적으로 딱딱 끊겨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시야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를 과학용어로 단속성 안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정보를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황반에 주변의 빛의 정보를 빠르게 인식시켜 그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뇌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넓은 영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빠르게 주변을 스캔하는 눈을 통해 주변 정보를 황반으로 보내주게 되고 황반을 통해 감지된 정보를 우리의 뇌는 바로 폐기하지 않고 잠시 유지시킴으로써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뇌는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 이 처리 과정에서 모든 정보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시각 정보와 결합하여 대상을 해석하여 인지하도록 만들어주죠. 이 때문에 발생한 아주 놀랍고도 매력적인 현상이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앞서 본 토스트의 그을림 속에서 예술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미지의 처리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던 우리의 일상 속 경험 때문인데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패턴 속에서 얼굴을 닮은 형상을 뇌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인물과 관련된 이미지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스캔의 과정에서 포착된 예수의 이미지와 그을음의 이미지를 결부시켜 단순히 그을음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입방을 백날 들여다본들 단순한 사람 모양의 그을음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달마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개와 달마시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아무리 오래 쳐다본들 그 사람은 이 속에서 달마시안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착시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중착시라는 현상인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오리로 보이나요? 아니면 토끼로 보이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림은 오리도 토끼도 아닌 그냥 특정한 선들의 조합으로 그럴듯하게 오리처럼 또는 토끼처럼 보이도록 만든 그림입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우리의 뇌는 대상을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이라도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바뀌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착시를 우리는 이중착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해석 또한 보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언제든 다른 관점으로 스위칭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그림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동물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짧은 영상 하나에 시각 처리 시스템의 복잡함과 정교함을 다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뇌와 시각의 콜라보레이션의 아주 극히 일부분 중 하나니까요. 앞서 소개드린 것 이외에도 시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많답니다. 특히나 과학 철학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선입견이 관측의 결과를 방해한다는 재미있는 이론도 있어요. 이를 우리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 또는 관찰의 이론 적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학 지식과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실험 결과가 좀 상이하게 나왔을 경우에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보정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시각 정보가
우리의 뇌 속에서 불완전하게 해석된다며, 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결합해서 이상하게 해석된다며, 우리의 시각체계는 완전히 불완전한 그런 시스템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정보를 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미지화해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에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선택한 최고의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최소한의 정보로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려는 시도는 낯설거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테니까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를 듣고 제 채널을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출판사 미래의 창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내용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라는 제목의 뇌과학을 흥미롭게 풀어낸 도서의 일부 내용을 과학쿠키스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교의 교수이자 대학 내 정신의학 및 임상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딘 버넷 교수의 저서인 뇌 이야기라는 이 책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뇌과학적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인 식욕에서부터 감정이 떠오르는 이유 등 한 번쯤은 궁금했던 심리과학 이야기를 뇌과학으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어 평소에 심리에 관한 뇌과학이 궁금하셨던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과학쿠키' 영상의 쿠키는 달달하고 즐겁게 과학을 즐기자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사실 그 쿠키라는 이름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숨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광팬이었는데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항상 영화 끝에 쿠키 영상을 집어넣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만들어주죠. 그러고 보니 조금 있으면 앤트맨과 와스프라고 하는 마블의 한 영화가 개봉되는데요. 이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주인공 앤트맨은 핀 입자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입자를 이용해 몸을 개미만큼이나 작게 또는 빌딩만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작게 작게 만들다 보면 아주 작은 공간, 즉 양자의 세계, 퀀텀 렐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죠.